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커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데 커피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쓰는 캡슐 머신은 호환 제품도 잘 없고 그냥 마시던 것만 계속 마시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호환 캡슐이 많기로 소문난 네스프레소용 캡슐 머신도 되고 원두로 직접 내리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되고 자동으로 드립 커피에 우유 거품까지 만들 수 있다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냉큼 사용해보게 됐어요. 기능이 많으니까 부속품이 많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엄청난 기계치거든요. 사실 유튜브도 어떻게 하는지 다들 의문이래요. 근데 그런 저도 사용법을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기능은 많아도 엄청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일단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캡슐커피 기능부터 보여드릴게요. 반자동 머신에 캡슐커피 기능이 있다는 게 진짜 신박하지 않나요? 캡슐 포터필터에 캡슐커피를 넣고 이렇게 딸깍했죠? 그 다음 뚜껑 닫고 끼워줘요. 그리고는 원하는 버튼을 꾹 눌러줘요. 저는 수동 모드가 물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추출되면 다시 꾹 눌러줘요. 끝날 때 버튼 누르는 건 수동 모드일 때만이에요. 에스프레소로 원샷, 투샷을 원한다면 시작할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멈추기까지 해요. 정말 손쉽죠? 그런데 캡슐도 오래 먹으면 지겹기도 하고 라떼라도 만들어 먹으려면 캡슐 두 개 정도는 내려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에스프레소 기능을 써요. 공복에 달달한 두유라떼 먹으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갈아놓은 커피 원두를 투샷용 필터 바스켓에 넣고 템퍼로 꾹 눌러서 머신에 끼워요. 그리고는 컵 두 개, 그림 보이죠? 이거 누르면 땡이에요. 잠깐 나오고 멈추는데 진짜 에스프레소더라고요. 이걸 두유에 그냥 부어주면 캬, 너무 꼬숩고 맛있어요. 약간은 연한 커피를 좋아하시면 원샷 필터에 컵 한 개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커피 중독자라서 아메리카노 마실 때도 주로 투샷을 이용하긴 해요. 그리고 의외의 기능에 반했어요. 바로 드립커피인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드립커피 흉내를 내도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드립하면서도 이게 맞나? 항상 의문이 들고 그냥 느낌대로 하는데 대부분 실패해요. 그런데 드립필터에 커피 원두만 넣어주면 알아서 4분 동안 천천히 커피를 내려줘요. 이게 캡슐 커피보다 더 쉬웠어요. 텀블러 모양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끝이에요. 알아서 자동으로 멈추니까 기계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않아도 돼요. 외출할 때 드립커피 내려서 바로 가지고 나가니까 진짜 편해요. 양도 많고 원두 두 스푼 넣으니까 농도도 카페에서 사 먹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강추 기능이에요.
스킨밀크는 저보다도 저희 아이 때문에 자주 쓰게 됐어요. 집에서 내내 붙어 있는데 제가 커피를 달고 사니까 아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핫코코아를 만들어줬어요. 진한 초코우유 넣고 이렇게 스팀밀크 만들어서 얹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거실 테이블에 카페처럼 세팅해달래요. 너무 웃기죠? 집에서라도 기분 내고 싶어하는 아이한테 에스토 올인원 에스프레소 머신이 큰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 한 가지 커피만 마시기는 지루하다.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지만 캡슐 커피도 먹고 싶다. 어려운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토 올인원 에스프레소 머신을 눈여겨보시길 바래요.